오늘 너무 심심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구입한 봄 옷들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얘는 약간 요런 원피스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요건 스타일난다에서 구입을 했고요. 안에 요런 슬립 같은 나시 이거랑 같이 세트로 입는 거고요. 약간 미니 원피스 같은 기장인데 이렇게 팔을 올리면 되게 짧아져서 안에 저는 이렇게 바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컬러는 이거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였는데 사실 블랙 입었을 때더 예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디자인이 좀 굉장히 공주공주스러운 요런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블랙이 뭔가 이 디자인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예뻤는데 그래서 블랙을 살까 하다가 그래도 또 봄인데 블랙보다는 좀 밝은 컬러를 입고 싶어가지고 그냥 화이트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블랙도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거 명동 스타일난다 그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구입을 했고요. 여리 여신 레이스 시스루 블랑 63,000원이고 약간 저는 입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봄이 되면 좀 산뜻하게 청자켓 같은 거 입고 싶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한 컬러보다는 요런 연한 청이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 여러 개 대보고 하다가 요걸 구입했습니다. 좀 재질이 거의 청남방이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얇아요. 봄, 여름 안에 얇은 뭐 티셔츠나 이런 거 입고 이렇게 겉에 가볍게 걸치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얘는 포에버 21이고 사이즈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미디움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얘도 스타일난다 제품. 요것도 이거 산날 같은 날 명동 스타일난다에서 구입을 했고요. 얘는 이런 롱 원피스입니다. 저는 약간 요런 무채색 계열? 좀 뮤트한 컬러. 요거는 컬러가 마음에 들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 허리나 이런 데가 딱 조이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입고 나갔는데 진짜 진짜 편했어요. 팔 부분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어깨가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제품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입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어디 제품이냐고. 근데 다들 블라우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상체밖에 안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얘는 블라우스가 아니라 이런 원피스예요. 얘는 제가 오프라인 샵에서 사가지고 저번에 저희 언니가 광교 살잖아요. 거기 아브뉴 프랑에 그 옷가게 중에 하나를 들어갔는데 요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얘는 한 7,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요런 느낌인데 여기 요런 끈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허리를 요거로 묶어줘도 되고 아니면 다른 예쁜 벨트, 얇은 벨트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있는 벨트로 허리 한번 잡아주면 몸매가 너무 통짜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허리 잡아줄 수 있고, 얘는, 얘도 이렇게 긴 발목까지 오는 긴 기장의 원피스입니다. 요 컬러랑 약간 핑크, 빈티지 핑크에 파란색인가? 요런 컬러도 있었는데, 그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그 컬러는 좀더 빈티지스러운 그런 게 있었고, 요 컬러가 아무래도 노란색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얼굴이 그 핑크색보다는 좀더 화사해 보이는, 그리고 요 그레이 컬러가 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노랑, 초록 막 이렇게만 있으면은 좀 너무 밝은 느낌일 것 같은데, 요 그레이 컬러가 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재질도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되게 입고 다니기 편한 그런 원피스예요. 그다음 요거는 자라에서 산 원피스고요. 요거는 앞에가 이렇게 좀 브이넥으로 약간 깊게 파진 미니 원피스입니다.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그런 원피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요 블랙이랑 노랑이랑 그리고 보면 블루가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요게 너무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파여가지고 좀더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봄에는 이거에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쳐도 되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돼서 팔도 좀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그 강남역 자라에서 저 봤다고 이때 댓글 써주신 분 계셨는데 그때 산 거예요, 요거. 그때 요거랑 뭐 샀지? 아, 요거랑 또이 보여드릴. 얘네 샀던 거예요, 그때 강남역 자라에서. 검정색 바지, 얘는 단추로 이렇게 닿는 건데, 요런 짧은 검정색 바지에 흰색 탑. 요게 딱 뒤피되어 있었는데, 뭔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게 잘 입어요. 그래서 그때 우린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린이도 이 뒤피된 걸 보고, 언니 저거는 완전 언니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되게 나에 대해 많은 걸 아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요즘 이런 핀이 유행이긴 한데, 또 너무 밝고 막 그런 컬러를 사면은 잘안 하게 될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서 전좀 뮤트한 느낌의 컬러들을 구입을 했어요.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 게 제가 막 10대였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에 또 유행인 것 같아요. 막 모델 이런 분들은 이것도 요렇게 끼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끼기는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기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쭉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 넘길 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실핀이나 이런 똑딱핀 같은 게 유행이니까 뭔가 머리가 심심하다 할 때, 아니면 머리가 너무 내려와서 신경 쓰인다 할 때, 이런 컬러핀, 그리고 저처럼 너무 밝은 컬러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뮤트한 컬러의 똑딱핀이나 이런 실핀으로 헤어를 연출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요 스커트인데, 조금 저녁 때는 괜찮은데, 낮에는 살짝 더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스커트긴 하지만, 일단 입어볼게요. 치마 바지라서 은근히 되게 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허리가 조금 위에 잡혀 있어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치마 바지예요. 안에 이렇게 바지여가지고, 막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은근히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도 몇번 입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입고 있는 치마 바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구입한 옷들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